아이고, 바로 장보고 미 동상 바로 턱 밑에 와 있어요. 이 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무실로 들어가나 봐요. 그리고 여기는 그 바닷물을 부조로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탁월해요. 아, 대부분 남쪽에 있는 조각들이 그 서울 그 현장에서 같이 활동했던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은 전부 서울 뭐 강남 등지에 다 설치하고 좀 그렇게 똑같은 작가라도 작품이 조금 그렇게 약간 실패한 거라든지 별로 훌륭하지 않는 것, 자기 작품도 훌륭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지방에 내려와 있는 거 보면 좀 속상해요. 같이 작품 활동하다가 전시에서 같이 봤던 그 작가의 좋은 작품들은 전부 서울 강남이나 그런 데 다 배치되어 있는데, 근데 여기 장보고 동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. 예, 바다 물회가 있고 이게 바다 풍경 파도, 아, 이 그 당시에 해적들이 나타나고 그러던 시대에 바다 부조로 했네요. 바다 물결 이렇게 터치도 굉장히 힘차고 좋아요. 아, 어떤 기능공이라기보다 예술적으로 잘 표현했어요. 이거는 이제 장보고 동상 뒷모습에 들어가는. 여기도, 여기도 이렇게 바닷물에 쌓여 있는, 아주 좋아요. 훌륭해요.